손님들이 돌아간 후 투이 사장님도 오늘은 일찍 일을 마무리했다. 반찬 만들어줄 거야? 뭐 내가 뭐 만들 게 뭐 특별하고 뭐 그렇게 놀래고 이렇게 물어봐요. 간만에 부부 동반 장을 보러 간다.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. 몰라 뒤에. 예전에 그 노래 불러달라고 해갖고 노래 불러줬죠. 그 노래를 내가 불렀던 노래, 오빠 불렀던 노래 좋아서 제가 또 좋아하는 거예요. 제가 원래 옛날 노래가 더 좋아해요. 옛날 노래들 듣기는 마음 편하고 뭔가를 오빠의 옛날 시절에 떠오른 것 같은 느낌에서 좋아해요. 내가 뛰 나이 때는 잘 놀러 다녔지. 열심히 돈도 안 모으고 여행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뛰가 계속 일하는 모습 보고 애들 보는 모습 보면 그 나이 때 많이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. 이제 20대도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.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타향에서 가정을 꾸린 아내. 하지만 어찌나 똑소리 나는지 일도 살림도 못하는 게 없다. 쓱 한 번 보고 저녁 메뉴 결정. 당근, 양파. 양파 있어요? 양파 있어요. 섞이버섯은 뭐야? 그 뚜이가 그 베트남 사람들 많이 먹는 거 있잖아. 짜조에 들어가는 버섯. 오빠는 옛날에 셰프라 이런 장 보는 거는 잘해요. 근데 장은 잘 보러 가요. 5,500원. 5,500원. 이거는 호두 사는 게 낫지 않나? 호두. 아, 그래. 사러. 이거 사? 일일이 사장님 승인이 떨어져야 장바구니로 들어가는데 결정권은 투이 사장님에게 넘겨줬다. 과자는 들었다가 왜 나요? 다시? 아 그냥 보는 거요. 네, 원래 애기한테 이런 과자 안 사줘요. 밥 먹으라고요. 그런데 투이 사장님한텐 묻지도 않고 조용히 작은 소시지를 챙겨 넣는 수연 씨. 또 왜 샀어요, 또? 대관, 애들 먹게. 그거보다 차라리 큰 거 나아요. 하여튼 야무지다. 요리사 시절엔 덥석덥석 사곤 했었는데 깐깐한 사장님을 모시며 꽉 잡혀 살아도 수연 씨는 이게 편하다. 그날 저녁 멸치와 조개 육수부터 준비하고 호박은 도톰하게 썬다. 올해로 8년차 주부. 불 하나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다른 불 위엔 멸치볶음. 아이들이 잘 먹는다. TV에서 배웠어요. 인터넷에서. 아, 아님을 제가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요. 게다가 요리사였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 어떤 걸 해도 비슷하게 만들어낸다.
조금만. 맛있어? 맛이 있네. 진짜? 그럼 맛없으면 왜 먹어? 괜찮다. 기다리고 있어요. 맛있게 해줘 언니. 언니. 어. 좀만 더.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와서 내공이 쌓인 걸까? 한국 부엌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았단다. 괜찮아? 괜찮아. 비슷해요. 베트남은 까나리로 양념장으로 많이 쓸 거고 한국은 간장으로 양념장으로 많이 쓴 거예요. 공깃에 넣을 거야? 흐뭇하죠. 요리사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요리는 내가 안 한 요리예요. 남이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. 투이표 잡채, 그 맛은 어떨까? 아이고, 뜨거워. 맛있어? 이상한데. 잘했어?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다. 고기 맛있다. 응. 맛있어요. 오늘은 한식 밥상. 베트남 엄마와 동생도 한식을 좋아한다.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음식이 번갈아 올라오는 투인의 밥상. 맛보는 재미가 있다. 안 넣어. 어. 이런 음식이 입에 잘 맞는데요. 그래서 자주 해요. 영광 담아야 회개한다. 이런 날엔 과식을 해도 별 수 없다. 밥은 역시 남이 해준 밥이 최고다. 식사 후. 여보, 여보, 오늘 한 거 좀 해봐봐. 아빠 녹음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? 못했는데 내가.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27 투이. 요즘은 방송 댄스까지 배우고 있단다. 야, 엄마 따라서 춤추자. 오케이. 그래? 엄마 어떻게 해요? 엄마랑 같이 춤춰. 여기 빠글밖에 안 했어요. 아빠 해. 뭘 해 내가. 나 안 해도 해. 자. 춤이라면 남편도 스텝 좀 밟았다는데. 제일 쉬운 거로 할게. 1, 2, 3, 4, 5, 6, 7, 8, 9. 자, 그렇게만 하면 돼. 자,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한때 취미로 춤을 배웠다는 수연 씨. 먼 기억 속의 스텝을 밟아본다. 왜 뒤로 가? 어떻게 가고 갑자기? 하던 대로 가면 돼 그냥. 하던 대가 여기였잖아. 근데 왜 저쪽으로 갔잖아. 오빠가 자. 밀어서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학생은 영 흥미가 없다. 아빠 어디 가? 똑같이 하고 있는데. 턴이야 턴. 무슨 턴 돌지도 못했는데. 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다. 무슨 춤이야? 살사예요. 옛날 살사예요. 지금은 이제 다르죠. 오빠가
차를 누가 알아요? 누가 할 수 있어요? 근데 쌀사도 할 줄 아네요. 알서 뭐해요? 몰라요. 제 살살 안 좋아해요. 완전히 늘 옛날 춤이 안 좋아해요. 춤 취향은 좀 달라도 모처럼 여유 있는 밤을 보낸다. 옆으로 어디 가요? 발을 이쪽 뺀다고.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데.